이런 치아에다가 과산수를 적용시키면 시큰하죠. 시려워요. 자극이 됩니다. 독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고 오? 오? 이렇게 예, 아플 정도로 예, 효과도 미비하고. 고마워 효도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 나오셨습니다. 미니시카 병원의 강정호 대표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정호 원장님 저희가 이제 치과 꿀팁 요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엄청난 분이시잖아요. 신세계 그룹의 정영주 회장님은 물론이고 수많은 그 연예인들, 셀럽들 이렇게 오셔서 또 미니치 치료 해주신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말로는 다 표현은 못하지만은 네, 네, 네. 사실 연예인들 굉장히 많이 와서 네. 시술 받으시고 또 네. 대기업 회장님들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 많이 와서 지금 치료 받고 있습니다. 아, 정말 네. 대단하신데요. 제가 이런 분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누런히 해결법입니다. 사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 치아 미백 때문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사회가 발전하고 네.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니까 네. 단순하게 뭐 치아 건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서 치아가 큰 비중을 차지하니 좀 심미적인 부분을 좀 이렇게 개선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좀 많아진 것이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미 치료가 전혀 관심이 많은데 네. 그중에서 또 특히 미백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원장님께서는 또 미백 치료를 굉장히 주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맞습니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떤 경우 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주의해야 되는지 예, 오늘 확실하게 좀 정리를 알겠습니다. 네. 이 마찬가지로 네. 원리를 이해해야 하거든요. 네. 우리가 제가 옷으로 많이 비교를 합니다. 네. 태어날 때 지금 하얀색 옷을 네. 입고 있는 사람이 네.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네. 이게 때가 탔어요. 네. 이런 경우는 미백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얀색 옷인데 때가 탔다. 네. 그러면은 당연히 때만 지우면 되죠. 때만 지우면 된다. 네. 아, 굉장히 이해하기 좋네요. 네. 네. 노란색 옷을 입고 다니다가 때가 타서 약간 갈색이 됐는데 네. 그분은 노란색까지만 되는 거지 하얘지진 않습니다. 흰옷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래 타고 나서 네. 에나멜에 네. 그 착색이 된 치아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미백을 권합니다. 잘 돼요. 예, 착색등이 잘 빠지거든요. 아, 네. 네. 하지만은 치아가 태어날 때부터 원래 누렇거나 갈색이거나 회색빛을 띈 치아들은요, 아무리 미백을 해도 미백이 되지가 않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속 미백을 해봤자 네. 돈만 낭비하고 고생만 네. 하는 거죠. 네. 미백할 때 쓰는 그게 과산화수를 좀. 예, 주 물질이 과산화수인데, 네. 네. 활성화된 산소들이 치아에 착색된 이 변색 요인이 되는 것들을 끄집고 나오는 거죠. 아. 표백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미백 치약도 있고 네. 미백 제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전문가 미백이라 해서 네. 병원에 와서 네. 하는 미백 방법도 있는데 네. 원리가 다 같아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네. 바로 과산화수소 농도 차이가 있어요. 농도 차이가 있구나. 예, 왜 그러냐면 네. 과산화수소가 살에 네. 딱 아시겠지만은 네. 또 고농도를 살에 딱 떨어뜨리면 하얗게 번져요, 펴져요. 그렇죠. 네. 번 화상이 봤다 표현하거든요. 네. 이것도 네. 네. 그러니까 고농도가 됐을 때는 위험해요. 예, 잇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잇몸이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상을 입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가정에서 네. 쓸 수 있게 시판하는 치약이라든지 네. 그런 우리 가정용 미백제들은 농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효과가 미비합니다. 예. 예, 효과가 아주 미비하고 네. 이제 병원에서 하는 건 전문가 미백이라 해서 약간 농도를 높이고 또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이 활성화를 더 돕는 거죠. 예, 그래서 훨씬 잘 되는 거죠. 예, 하지만 네. 네. 마찬가지로 노란색이 원래 노란색 치아거나 네. 회색빛을 띈 치아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도 미백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고농도를 쓰다 보면 뭐 일시적인 부작용 같은 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어떨 때는 이제 반드시 안 써야 되냐면 네. 이것도 이가 노래진 원인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제가 계속 강조한 치아의 구조를 보면 네. 바로 껍질 부분이 에나멜이에요. 그렇죠. 에나멜은 하얀 색상을 띠면서 투명해요. 그러니까 반투명해요. 반투명. 예, 그 다음에 에나멜 껍질을 벗기면 그 속이 바로 상아질인데 상아질이 바로 노란색이에요. 예, 그런데 노래지는 원인이 약간 착색도 있지만은 네네. 에나멜 껍질이 얇아져서 노래지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미백이 될까요? 안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근데 안 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에나멜이 진짜 많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네네. 이분은 그 다음부터는 바로 덴티날 튜브라 해서 상아혈관이 열려 있는데 이런 치아에다가 과산수를 적용시키면 시큰하죠. 시려워요. 자극이 됩니다. 독이에요. 이때는.
예. 특히 크랙 있는 치아들 있죠. 네, 네. 크랙 있는 치아들에다가 그 화이트닝을 하게 되면 엄청 아파요. 신경까지 들어가요. 예,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고 이렇게 예, 아플 정도로 예, 효과도 미비하고. 왜냐면 상아질이 노란 건데 예, 효과도 노지 않고 이만 시큰하고 오히려 데미지만 줍니다. 아, 그래서 절대 이때는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네? 그 이가 하얘질 줄 알고 네. 양치를 세게 한 친구들이 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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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더 노래집니다. 아 그래요? 세게 하면? 왜 그럴까요? 다르니까. 달아져서요. 에나멜이 다를수록 상아질 색깔이 더 드러나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이를 달아뜨리는 걸 하면 안 돼요. 달아뜨린 거는 단순하게 노랗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건강을 잃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미백도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를 너무 과도하게 세게 닦거나 마모를 주지 않고 예, 마모를 안 주고 악습관을 없애고 이를 달아뜨리는 것을 막아내고 저는 이게 오히려 그 우리 치아를 하얗고 건강하게 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너무 심한 힘을 주지 않는 게 좋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양치가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팍팍 닦으면 좋다 생각하는데 제가 이런 말 하기 좀 창피하지만 저도 하루에 한 번 닦을 때도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 한 번만 제대로 닦으면 돼요. 제대로? 예. 한 번만 세균이 있는 곳을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지 불필요하게 이를 너무 많이 닦아요. 똑같은 데만 닦아요 또. 예, 오히려 안 닦인 데는 계속 안 닦아요. 그러니까 세게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세게 자주 닦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한번 닦을 때 꼼꼼. 골고루 꼼꼼히 닦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역시 우리 또 저희가 또 많이 그 이 닦는 방법에 대해서 또 제가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양치질에 대해서 예, 정말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일부에서는 그 스케일링을 자주 하게 되면 네. 미백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 그래요? 예. 네네. 우리가 스케일링을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스케일링은 치아를 위한 치료법이 아니고 잇몸을 위한 치료법이에요. 스케일링이라는 거는 치아에 붙어 있는 플라그와 치석을 제거해서 잇몸에 염증을 없애는 치료예요. 근데 이 플라그가 색깔이 노래요. 아, 노랗죠. 예, 네. 치석도 노랗죠. 네네.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깨끗하게 하면 어떠겠어요? 좀 밝아지겠죠. 예, 깨끗해지기 때문에 네네. 밝아지는 효과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요인의 가장 겉에 붙어 있는 착색을 없애는 거니까 당연히 심미적으로도 좀 밝아지고 도움이 되고. 네. 근데 목적은 여기도 잇몸 치료가 목적인 거고. 결과물 중에 하나가 그런 치태와 치석의 색깔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미백으로 해서 스케일링을 할 필요는 없는 거군요. 네, 하나의 도움이 될 뿐이죠. 알겠습니다. 네. 네.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쩔 수 없이 에나멜층이 달아지니까 네. 점점 누래지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때는 미백 치료가 효과가 없겠네요. 당연히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네.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게 되면 단순하게 에나멜이 얇아져서 노라지기도 하지만은 네. 표면도 굉장히 거칠어져요. 네, 표면도 거칠어지고 패어 있고 상처 투성이에요. 사실 네. 치아를 딱 표면을 보면. 네. 그러니까 여기는 세균도 굉장히 잘 붙어 있고. 네. 그러니까 또 이제 악순환 연속이죠. 염증도 네, 염증이 생기니까 풍치도 진행이 되고.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네. 에나멜이 다시 만들어지고 표면이 매끈해지고 하게 되면 풍치도 해결이 되고 그렇죠. 이도 다시 시큰한 게 없어지고 건강해지고 그냥 따라오는 것은 에나멜을 밝고 투명한 원래의 성질 물성을 가진 재료 갖고 하니까 미백은 그냥 되는 거죠. 에나멜 보강 치료를 해주는 거고요. 예. 저희가는 이제 민희 씨가 이때는 그래서 안티에이징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없어진 에나멜을 깨끗하게 같은 물성으로 보강해주면 당연히 모든 병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고 치아가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미니 씨가 네. 이 치아의 에나멜층이 달아진 거를 이제 덮어 씌워주면서 네. 치료도 되면서 이제 심미적인 것도 보강을 해주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주 목적은 심미가 아니고요. 네. 건강하게 하게 되면 그냥 예뻐질 뿐인 거고요. 근데 제일 비교가 많이 되는 게 라미네이트잖아요. 네, 그렇죠. 라미네이트는 진짜 딱 사전적 저희가 나와 있습니다. 심미적인 목적으로. 예, 심미적인 목적으로 치아의 겉표면에 세라믹 판을 붙여서 아름답게 하는 시술. 예, 그래서 우리가 라미네이트는 부가세 대상입니다. 아, 부가세 대상이요? 예, 아까 미백과 그 다음에 라미네이트 이 두 가지는 부가세 대상입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미용 목적이기 때문에. 미용 목적이네요. 예, 그렇죠? 민희 씨는 순수하게 만약에 이가 데미지를 안 받고 우리가 민희 씨 하는 경우는 부가세 대상이지만은 이렇게 치료 목적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부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네네. 네. 네, 오늘 우리 강정 원장님 나오셔서 이 치과 미백에 관련해서 아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역시 이동환 TV의 공식 치과 꿀팁 요정이십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